청명한 소리가 고요한 숲의 아침을 깨웁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소리를 인간의 노래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소리로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장엄한 숲의 생명력을 지켜내는 나무 위의 작은 인간. 노래하는 전설의 유인원. 그 신비한 음악 본능의 비밀이 베일을 벗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환태평양 지대에 속한 이곳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갑자기 기본들이 고요한 숲의 정막을 깨우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리에 숲의 다른 동물들도 재빨리 이동을 시작합니다. 파도가 높게 이는 것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듯 기본들의 목소리가 다급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현지 가이드의 귀에도 평소 기본의 소리와는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잠시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With deep about 115 kilometers, 23 kilometers from Tanggamu City, Lampung. 알람 콜? 알람. 콜링? 콜링. 반장네. 반장네 콜링.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규칙적인 노래를 통해 알려준 녀석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한 번 더 살핍니다. 나무 사이로 살포시 얼굴을 내민 이 녀석은 조금 전 경고 소리를 낸 기본입니다. 유난히 긴 팔을 가졌죠. 그래서 긴 팔 원숭이라고도 합니다. 온몸이 까만 이 녀석들은 기본의 한 종류인 시아망입니다. 그들은 원숭이와 달리 꼬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처럼 허리를 곧추세우고 두 발로 걷습니다. 인류에 가장 가까운 동물, 유인원입니다. 끈끈한 가족애로 뭉친 기본 가족들. 그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후두부를 한껏 부풀려 소리를 내는 아빠.
엄마도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소리를 냅니다. 한번 시작된 소리는 주거니 받거니 하며 그칠 줄 모릅니다. 지켜보던 아이도 후두부를 한껏 부풀려 합창에 참여해 보는데요. 틈날 때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특별한 울대를 가진 기본 가족의 합창은 멀게는 6km까지 울려 퍼집니다. 기본의 이런 기묘한 소리에 반해 40년간 야생에서 기본을 연구한 브로클만 교수입니다. 그는 기본의 소리가 단순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Absolutely, they have instincts, meaning sort of genetically coded behavior to sing songs. Where you can almost set their songs to musical notes. They share a stereotypy. They're repeated the same way, and they involved in promoting cohesion and bonding between the individuals. So these are some similarities of, between human music and gibbon song. 인간의 음악에 비유되는 기본의 노래. 그들의 노래엔 규칙적인 운율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죠.